아이고 이쁘다. 순순아, 주디야. 니네 엄마 어제 외박했다. 재경이네도 안 갔고 지인네도 안 갔대. 너 있잖아, 이따 엄마 들어오면 탁 물어버려. 알겠지? 응. 녹음실에서 잤나? 다행이다. 어젯밤 신지훈이 있어서. 안에 공기가 달라졌다. 숨이 멈추는가 싶은 순간. 결국 그의 입술이 겹쳐졌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잘 가. 어디서 잤어? 미쳤어? 어떻게 저기서? 자격 없는 거 알지? 넌 내 애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야.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누구랑 자든 상관마. 주제 넘는 짓이야. 당장 들어가서 네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. 싫어. 너 되는 대로 엉망으로 살래? 내가 뭘 어떻게 살았는데? 안 하던 짓이잖아. 밖에서 자는 거 연락도 없이. 네가 남자를 만나든 사랑을 하든 그건 네 자유고 나는 상관할 자격 없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. 너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. 그렇게 걱정되면 데리고 살지 그랬어? 어떻게 그렇게 걱정되는 여자랑 헤어져? 내 맘대로 살 거야.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키스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뭐 어때서? 그렇게 네 멋대로 살 거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마. 그 집이 네 집이야? 내가 집 놔두고 갈 데가 어딨다고? 갈 데가 왜 없어? If you let me in. 갈 데 있잖아, 주열매. 들어가자. 아침 먹어야지. 생각하지 마. 그냥 들어가자. 넌 이 동그라미와 함께 영원히 혼자야.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? 알아. 내가 좋아하는 남자야, 그 남자. 상대가 아니란데도 계속 매달릴 거야? 되돌릴 수 없을까? 왜 끝났을까? 내가 어디가 부족할까?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내. 그리고 그 에너지로 다른 상대를 찾아. 그게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.